이번 에피소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하니까 페이지가 34페이지입니다. 보면 recursive function과 pattern matching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ursive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이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에요.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요 부분, 요거 자바스크립트 기초 2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했었죠. 그 패턴 매칭, 자바스크립트에서 나왔던 패턴 매칭이 사실 SQL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개념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cursive부터 볼까요? recursive가 뭐냐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 다루었던 while 문장이 있었죠? while 문장. 그죠? while 문장이, 그러니까, SQL에서나 recursive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VS Code Stack Bridge입니다, 현재. Stack Bridge에서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index.has 파일, 자바스크립트에서 product는 1, let n은 4, n이 0보다 큰 동안에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console log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console log n n 값이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 그리고 product 값이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 그러면은 알 수 있겠죠? product는 product 곱하기 n입니다. 처음에는 4가 들어갈 거고, 다음에는 n-1에서 그 다음 번 돌 때는 3이 될 거고, 또 한 바퀴 돌 때는 그 다음에는 2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1이 들어가게 되죠. 0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나게 되니까 어떤 n값의 변화, product 값의 변화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자바스크립트 방식입니다. 동작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0과 24, n은 뭐 0이 되고 product는 24가 되겠죠. 요걸 예를 들어서 위에다 좀 올려볼까요? 여기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한번 컨솔로 해보죠. while 문장을 돌리기 전에 n값, product가 돌리고 난 뒤에 값, 변화. 그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4, 1이었고 0, 24 되잖아요. 이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의 값이 변하게 되죠. product가 1에서 1로 변하고, 1에서 4로 변하나요? 4로 변하고, 4로에서 다시 4, 3, 12, 12로 변하고, 다음에 12에서 2를 곱해서 24로 변하게 되죠. 그죠? 마지막으로 24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수의 값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런데 하스켈은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product라든가 n이라든가 값이 한번 주어지게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while 문장 같은 걸 쓰질 않아요. while 문장을 쓰지 않고 뭘 쓰느냐니까 recursion 씁니다. recursion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그 recursion과 같은 recursion입니다. 어떤 구조냐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자바스크립트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있죠? 이게 자바스크립트 방식이에요. 조금 문법은 약간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뭐 구조는 같은 구조예요. 이 구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뭐예요? 요 하스켈 같은 경우는 이 문법을 쓴다는 거죠. n factorial. factorial은 느낌표 하나로 표시합니다. n factorial. 그죠? n이 1이면은 n factorial 1의 1 factorial은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n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n 곱하기 n-1 factorial 이 되는 것이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좀 크게 볼까요? 문법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팩토리얼, 이게 하스켈 문법입니다. 팩토리얼은 이걸 좀 적어놓고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했던 내용 같은데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팩토리얼 했어. 어디서 끝났나요? 인티저 여기서 끝났군요. 그리고 팩토리얼 1은 1 되고, 팩토리얼 n은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이런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패턴 매칭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패턴 매칭인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6을 넣는다면 7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이것은 팩토리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컬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토리얼 펑션 내에서 팩토리얼을 다시 불러드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불러드리는 거죠.
이걸 리컬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왜 패턴 매칭이라고 하느냐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먼저 타입 데피니션이 주어지고 다음에 펑션 임플멘테이션을 이렇게 적는 이유가 바로 패턴 매칭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뭔가를 여기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주겠죠. 그 아규먼트를 5를 준다고 하면은 먼저 이 5가 요 1인 1과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1과 다르죠? 5와 1.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 단계. 여기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 1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n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이들의 n 자리에 5가 들어가게 되고 5 곱하기 팩토리얼 5 마이너스 1. 그 팩토리얼 4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몇 가지 예를 더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렇게 됩니다. 팩토리얼 3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3 곱하기 팩토리얼 2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2 곱하기 팩토리얼 1 되고 팩토리얼 1은 1이죠. 팩토리얼 1은 어디서 걸리나요? 방금 봤던 패턴 매칭 여기서 팩토리얼 1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래서 1 리턴이 오게 되는 그죠? 리턴 되고 리턴 된 값 곱하기 2를 해주고 올라가게 되고 그럼 요것이 2 곱하기 1이 되고 그죠? 2 곱하기 1이 되고 그 값이 2가 되고 2 곱하기 3이 되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하고 여러 가지 지난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더 이상 뭐 딱히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조도 한번 보죠. 패턴 매칭. 이번에 피보나치인데 이 피보나치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패턴 매칭이란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피보나치에서 이것 좀 적어보죠 그냥. 이것을 피보나치 먼저 피브 해서 피브가 어떤 타입인지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를 리턴하는 타입입니다. 그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피브라고 하는 것은 펑션이다. 펑션이고 그리고 인풋은 인풋 인티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아웃풋은 마찬가지 인티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피브1인 경우에 1은 1을 리턴을 하라. 만약에 피브2라고 하면 피부나치2는 뭐예요? 역시 1이잖아요. 그죠? 그 외의 경우 피브3, 4, 5, 6 기타 등등의 경우는 그냥 n으로 치라는 거죠. 그래서 피브 n-1과 뭘 대주나요? 피브 n-1을 대주는 거죠. 이게 피부나치 수열이잖아요. 피부나치 수열은 우리가 알지브라 시간에 공부를 아마 지금쯤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정의된 겁니다. 피부에 대한 정의. 따라서 피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을 준다. 그죠? 6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하스켈은 먼저 이 6을 여기서부터 비교하는 겁니다. 1하고 6하고 같은지 보고. 아니죠? 그럼 다음번, 두 번째 이거잖아요? 두 번째 걸 봅니다. 그죠?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아니죠? 그럼 N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요건 동작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맨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두 번째 안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세 번째 보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보나치 6은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 요 점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하는 거 요게 패턴 매칭입니다. 그죠? 패턴 매칭이 되는 거 패턴을 매칭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연습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방금 잊어먹었어요. 연습 문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